오늘은 세상에서 기쁨의 대상을 찾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영성심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이 아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 6개월 만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여호와의 장막인 성막 건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중에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엄란한 성적 행위를 예식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마음의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쁨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범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를 보이는 송아지로 바꾸어 놓고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크게 노하여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맙니다.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레위 자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돈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즉시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집행유예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십계명 돌판에 대한 것입니다. 깨뜨려지고 하나님께 다시 받은 십계명 돌판은 정거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고 다시 살아난 관계를 뜻하고 있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죽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난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적 가르침은 마음에 다른 기쁨을 절대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러한 생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패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현대적으로는 매일 매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번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단, 제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번제와 속죄이죠. 번제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마음을 불태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속죄는 번제의 결과로 죄가 덮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번제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뿐인 것입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덮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고 깨어진 십계명 돌판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의 돌판을 이스라엘의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반면교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곧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나 자신의 지팡이를 숭배하는 그 마음, 이것이 나의 본질이고 죄의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쁨과 나 자신의 지팡이에 대하여 죽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마음 자리인 것입니다.